처음에는 쟤도 발기가 안 되는 걸로 그 유튜브에서 그런 거 비슷하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상하게 발기가 되네. 원래 다른 아, 잘 사람은 모르겠어요. 뭐 어떨지 몰라도 나는 확실히 발기가 되더라고요. 되찾을 인생의 봄. 내가 경험한 팽창형 임플란트.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앉으세요.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보통은 저희가 6개월 차 정도의 말씀을 여쭤보는데, 오늘 이제 5주차밖에 안 되셨잖아요, 네. 지금. 경과는 되게 좋으세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원래 이 수술을 받고 나서 네. 네. 다른 데서 설명을 들었거나 이렇게 할 때, 발기가 전혀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시거든요. 안 근데 된다고 발기가? 전혀 안 된다고들 이제 그렇게들 알고 계세요. 근데 제가 수술할 때 이제 그렇게 설명드리진 않잖아요. 이렇게 해면체를 최대한 보존해서 기능을 좀 최대한 보존하려고 한다. 근데 실제로 어떠셨어요? 발기가 좀 어떠셨어요? 쟤는 한 보름 전서부터 발기가 돼요. 되는데 내가 이게 아프고 그러니까는 부담이 돼가지고 발기를 이제 생각을 다른 생각으로 바꾸고 발기를 죽여버렸죠. 새벽에 주로 그렇게 예, 되세요? 새벽에. 새벽에 주로 예. 되시고. 그래서 아, 이게 발기가 되네. 발기하고 상관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원래 이게 어떠냐면, 수술 받고 나면 우리가 상처가 몸이 손상을 입잖아요. 상처가 생기면은 그게 아물려면 결국 혈액이 공급이 돼야 아뭅니다. 근데 혈액이 공급이 되려면 정상 조직이 최대한 많이 남아 있어야 돼요. 선생님, 수술 받고 나셔서 음경이 많이 아프진 않으셨죠? 음낭이 주로 아프지 않으셨어요? 그냥 불알이죠, 그러니까. 불알 있는 부위가 예, 아프죠? 그, 딴 데가 예, 아프진 다른 데 않죠? 아픈 적은 이게 없어요. 음경 몸체가 아프거나 그런 건 예, 별로 그런 건 없으셨잖아요. 없었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음경으로 가는 음경에 있는 해면체들이 별로 손상을 거의 안 됐기 때문에 덜 아프신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그게 잘 보존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발기가 되는 거라 회복이 빠른 거죠, 우리 친구들 끼리 쟤한테 별명이 병강쇠, 그러니까. 병강쇠. 그 얘기 예, 하셨었어요. 병강쇠인데 올 3월 달에 이게 갑자기 약을 먹었는데 팍 죽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주사 그 부평에 무슨 그 비료 기관을 갔는데 거기 가서 검사 받는 거 15만 원 줬죠. 또 주사기 15만 원 줬죠. 또약이저열 알에 열 병, 두병더 주고 20만 원 줬죠. 내 주사를 여기다 찔렀더니 요도에서 피가 쭉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 심줄을 건드렸나 보죠. 그렇게 그러니까 12개 가지고 세번 싸먹었나? 또한번또한번 찔렸는데 또 피가 나오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 선생님 그 유튜브에 보고 한 달을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봤죠. 고민을 해보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쟤는 그 신조가 남자가 남자 의식 못하면 이건 여자를 만날 필요가 없다. 뭐 돈을 벌어놓은 건 뭐합니까? 갖다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최근에 저한테는 이게 답답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제가 이 수술을 배울 때도 이 수술 받고 난 발기가 전혀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그때는 수술하는 방식이 또 그런 식으로만 대부분들 하고 있었고. 근데 저는 이것만 하다 보니까 최대한 혈류를 보존해 주는 방법을 고민했던 거예요. 변화가 생긴 지한 4년, 5년 전 정도부터인 것 같아요. 4, 5년 전 정도부터는 해면체를 이제 손상을 적게 주니까 끝나고 발기가 된다는 분들이 점점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그게 정상인데, 저한테는, 제가 볼 때는. 근데 저희 병원 밖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술하면 발기가 전혀 안 된다고만 생각하시니까 그게 좀 답답해서, 환자분들 중에 발기가 실제로 되나 안 되나 수술 끝나고 그걸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처음에는 쟤도 발기가 안 되는 걸로 그 유튜브에서 하나예요. 그런 거 비슷하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상하게 발기가 되네. 그래서 좀 신기했죠, 처음에는. 그게 또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 경험을 그러니까요. 안 해봤으니까는. 하여튼 뭐좀 제가 이, 그 힘은 좋은가 봐요. 뭐, 그러니까 이게 원래도 발기를 그래도 선생님 좀 있으셨으니까 수술하고 나서도
지금 유지가 되시는 거지. 뭐 전혀 안 됐던 사람이 수술한다고 오히려 자연 발기 된다 그러면 그건 조금 좀 이상할 거예요. 그렇죠. 원래 다른 사람은 뭐 어떨지 몰라도 나는 확실히 발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으신 거죠. 괜찮구나. 이제 그 부분을 근데 고려하셔가지고 펌프 하실 때 너무 세게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네. 좀 뻐근하더라고요. 그 이제 연습하실 때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실제 쓰실 때는 너무 세게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세게 하시면 그리고 파트너 분이 아파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아마 인천에서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그 실망을 안 했으면 인천에서 다른 병원에서 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 선생님 그 유튜브 보고 결정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해도 그 써 보셔야지 아시는 거죠. 뭐 써 봐야죠. 근데 잘 되겠죠. 뭐 써 보시고요. 그리고 네. 한 3개월 차 됐을 때, 그 6개월 차 됐을 때 바쁘시겠지만 한 번씩 내원하세요. 네, 저희가 한번 와야죠. 확인을 좀 해드릴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그러면은 3개월 뒤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가시죠.